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배틀은 아니고요. 토론의 네. 장이 열리는 파격. 배틀 빼. 배틀 빼요? 아예. 배틀이 재밌는데. 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오더를 네. 주시고 뭐 토시 하나 틀리면 그런 일 있었어요? 옆에서는 토시 하나 틀려서 뭐라 그러고 여기서는 안 한다 그러고 제가 죽을 맛입니다. 우리 살려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김원식 평론가님. 진행자가 쉬운 줄 알았습니까? 정말. 네. 자, 오늘은 뭐 오늘 컨텐츠 얘기하기 전에 네. 뭐 근황 토크 좀 해볼까요? 무슨 그렇죠. 토크를? 예. 네. 아, 또 진행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뭐 12월 되면서 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또 수능일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요. 또 연말에 이제 2020년이 벌써 정신 차려 보니까 한 달도 안 남았고. 아, 정신 그래도 차리셨네요. 예. 정신 못 차리. 막판에 정신 좀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송년회도 예. 못 하고. 그럼요. 그러면서 약간 좀 우울한 감도 있고 싱숭생숭하고 약간 모든 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호 씨는 맞아요. 뭐 연말 계획 뭐 있어요? 크리스마스 연말 계획? 계획 그냥 뭐 간단하게 밥 정도 먹을까 생각은 했는데 그마저도 조금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네요.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밥은 가족과 드시는 거예요? 네네 네. 가족과. 모일 수가 없죠. 네, 사실 저는 근데 좋아요. 어떤 게? 왜 좋으냐면 네. 네. 연말이면 사실 뭐 이렇게 예전 같으면 흥겨운 분위기고 다들 뭐 삼삼오 많이 내지는 뭐 행사 많고 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쵸. 네, 저는 뭐 그냥 좋습니다. 저 뭐 솔로라. 약간 배 아픈 느낌으로 좋아요. 네. 아 그럼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아 그냥 이제 조용히 보내면 남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좀 역설 있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네. 이게 사실 자영업자분들한테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드실까봐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실제로 죽을 맛이라고 좀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을 갖다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 많은데 그 가게들과 그 경제 생태계들 갖다 좀 이렇게 살려주는 거 그걸 정말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정책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아, 정책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네. 그러니까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지금 이제 매장에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음료를 마시는 거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음료나 이제 디저트 이제 파는 곳에서는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달 앱을 가입을 하면요.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잖아. 수수료뿐만 아니고 한 달을 대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등록을 하려면요. 요즘에 그렇대. 왜 그렇죠? 대기를 해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너무 잘. 아,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도 떼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 거기서 좀 처음에는 좀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제 새로 가입을 했으니까 근데 좀 지나면은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거기 가입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경기도가 공공 배달 앱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배달 특급 12월 네. 1일부터 시작했어요. 12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야,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서울 뭐 이렇게 광역적으로 좀 확산을 확산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연말 선물 아닐까요? 그럼요. 그 뭐예요? 아, 그것도 이게 공공 배달 이게 왜 감자. 생겼느냐? 이게 왜 생겼느냐? 급식을 못 하니까 급식 농가가 죽어가요. 근데 급식 농가들의 물건들을 대신해서 팔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가가지고 자 감자 쌉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너무 싼 값으로 팔 수도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소비를 진작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감자로 이렇게 구운 감자라고 하는 제품을 또 내 제품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너무 맛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 먹어봤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보자. 아.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뭐예요? 피디님께서 마탕. 마탕. 이야 이거 고급진 단짠 단짠. 마탕. 아우, 아니 똑같은 진짜? 감자예요? 난 전 다른 네, 똑같은 감자. 이 감자, 이 감자. 전혀 다른 감자죠. 이 감자를 그대로 3분을 돌렸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상태로 이제 요거를 물엿으로 코팅을 갖다 이렇게 쫙 한 거예요. 자, 살짝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자, 이거 드셔보십시오. 아, 먹어요? 아, 드셔. 야, 너무 좋습니다. 이게 실제 민생 정책이다. 처음에 먹으니까 이 좋다. 와, 이거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야, 언빌리블 아니야? 진짜. 어때? 맛있지 마요. 야, 너무 야, 오 진짜 맛있어. 이거 지난번에는 어머 세상에. 지난번에는 구운 감자만 먹었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요리해서 또 먹으니까 또 맛있네. 너무 아니 딴 거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네. 구운 감자를 먼저 이거를 3분 돌려.
어? 3분 돌린 다음에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그거를 이제 프라이팬에 이렇게 넣어서 물엿을 올려서 코팅을 하고 그걸로 계속 조린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 와, 너무 맛있네요. 요것도 제가 저는 혼자 살잖아요. 구운 감자 먹을 때 그 그레이비 소스나 아니면 파스타 소스, 크림 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만 올려서 데펴서 먹어도 그럼 다음 주에 갖고 와. 진짜 맛있어요. 그레이비 소스하고 네네. 뭐 파스타 소스 갖고 오세요. 너무 맛있다. 아, 근데 거짓말인 것 같아. 이거 똑같은 감자 아닌 것 같아. 아, 진짜요? 왜요? 너무 맛있어. 피디님이 직접 하는 걸 내가 우리 눈앞에서 봤다니까. 아, 다음번에 촬영해 주세요. 이거 또 다른 맛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촬영할게. 이거 어디서 사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 갑자기 고급져지지. 그러니까. 왜 어떻게 같은 감자라고 할 수 있죠? 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이미 감자에 간이 다 돼 있거든요. 딴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야, 점심 안 드셨어요, 나? 점심 안 먹었어요? 정수대로 너무 와. 좋은 방송이야. 아작을 내네. 이런 맛있는 거 가지고. 야, 아작났어. 와. 와. 너무 맛있어. 아니, 저는 반대해요. 왜? 맛있는 건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지.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너무 저 딱 하나 남겨놨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자, 이건 먹어야지. 더 먹을래? 이게 정책이다. 이런 게 정책이다. 아, 이게 정책이다. 좋네요. 좋네. 이게 정책이다. 좋다. 환경도 파괴하지 않아요. 이 종이 아이스팩이야. 안에 물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아이스팩 따고 와가지고 아, 처치곤란이다. 아니 녹아있을 때 물 싹 버리고 요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쏙. 끝. 환경까지 생각했네요. 네. 여러분 경기식 구운 감자 이거 성수대로에서 홍보한 지 이틀 만에 만 세트 나왔대요. 만 세트. 이거 한 봉에 185g 들어있어요. 칼로리는 180kcal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봉에 2,650원밖에 안 돼요. 10개, 7개 세트 이렇게 7개 세트, 10개 세트 사면 야. 배송비도 없어. 많이 마켓 경기에서 부탁드립니다. 야. 식사도 되고 디저트도 되고 이런 게 2,800원대예요. 2,650원대? 죄송합니다. 이야. 저희가 지금 광고를 또 열심히 했는데 우연찮게도 오늘의 컨텐츠 주제가 광고입니다. 광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 광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 컨텐츠 맞아요. 맞아요. 일상생활에 다 녹아있잖아요. 또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과 이런 것도 움직이는 그런 컨텐츠잖아요. 예술이라고 예술 아닌가요? 예술의 영역이죠. 사실 그쵸. 광고는. 사실은 그 제가 그 대학원 수업을 받을 때 첫 번째 썼던 그때 당시 소논문들을 갖다가 과제로 써야 되잖아요. 그 아티클이 광고를 대상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광고에 대해서 그때 참 재미나게 공부를 했었는데 내용이 독특하고 딱 뭔가 아이캐칭이라 그러죠. 뭔가 딱 시선을 사로잡는 그쵸. 그런 광고들 되게 독창적인 광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 광고가 딱 시작할 때 한 30초짜리인데 그 장난감 코너에서 애가 엄청 울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엄청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 난감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5초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5초는 뭐가 나오냐? 이 콘돔 광고예요. 오! 그래서 좋은 콘돔을 잘 써야 된다. 뭐야 이거? 그러면 이게 원치 않은 애기였던 거예요. 아 잠깐만.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좀 도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광고가 어렵겠다. 설명 윤리와 너 원치 않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콘돔을 쓰자. 낳지 않으려면 콘돔을 써라. 좋은 콘돔을 쓰자. 원치 않은 이슈 들어가지고 약간 광고가 있었던 걸로. 근데 굉장히 재치 있는 광고도 진짜 해외에는 많죠. 진짜 많죠. 네. 네. 근데 나라마다 광고가 조금씩 특색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색깔도 있고. 사실은 광고로서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또 재미난 광고들을 선보이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광고에 대한 규제가 꽤 심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제를 뚫으면서 아이디어를 내야 돼. 그러니까 네. 오히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네, 많이 나와요. 네.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자 오늘 주제 광고에서 아까 김성수 평론가가 말을 했듯이 좀 약간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는 일본의 뭐 뺨을 좀 싸대기를 올리고 후려쳐야 되는 그런 광고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떤 이슈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가치 있는 것은 네. 그 상품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 가치를 위해서 소비를 해주는 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 커피도 공정무역 커피라고 하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이왕이면 공정무역 커피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은 그런 그 운동화인데도 그 운동화가 뭐 아동 착취 없이 그렇죠. 확실히 그렇게 했다. 한 뭐 그리고 그 운동화를 만든 회사가 뭐 꾸준히 뭐 외국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맞아요. 뭐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자체가 이제는 거기다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고 전 세계를 위해서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집어넣는 광고들이 많더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가지고 좀 오늘 얘기를 할 게 많지 않을까.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좀 울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이키 광고가 네. 정말 큰 뭔가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광 예. 광고 한번 보고 올까요? 봅시다. 와. 야, 반반 이분할 저거는 같은 사람 아니죠? 가, 예. 같은 사람 수준이에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이어붙였지? 저거 비율도 그렇고 화질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저걸 재현해낸 게 정말 우와. 야, 이렇게 오. 스윙하는데 한쪽은 테니스고 한쪽은 야구 방망이. 어, 지금 계속 소름 돋아. 어.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But whatever it is, we'll find a way. 코로나 방역 때문에 경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 그리고 저 인종차별 반대하는 네, 저거는 다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렇지. 백인이건 흑인이건 무색인. 'Cause nothing can stop what we can do together. 그러니까요. 와. You can do. You can stop, stop sports. 그리고 us. 아, 우리를 멈출 수 없어. 와, 지금 딱 코로나 시국에 우리한테 진짜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우리를 멈출 수 없고 더 멀리 나갈 것이다. 이런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 진짜 이거는 아트인 것 같아요. 예술이죠. 네, 계속 그 잔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김원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사실 저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경외감을 갖게 저걸 어떻게 다 이어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네. 그거를 이제 이미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비슷한 어떤 체형이라든지 이제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네. 이제 만든 것인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콘텐츠 예를 들면 아카이빙 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카이브라는 게 기존의 디지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다시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네. 우리나라도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렇게 완벽하게 어떤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대단하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짧은 순간에 메시지를 네. 전달한다는 건 참 대단하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런 거는 또 의외의 효과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뭐냐면 어떤 그 자료를 찍는 그러니까 자기 연출 기법에 따라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뒤지다 보면 전혀 의외의 어떤 영상 자료들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또 어떤 컨셉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스피노프 작품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흑속을 파헤치다 보니까 네. 진주도 발견하고 광산을 발견하고 재활용하듯이 그래서 저는 나이키 저 광고가 또 2, 3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 광고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기술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네. 전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압축적인 이미지로 딱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이제 어느 나라에도 지금 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전 세계가. 그렇죠. 네. 그걸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바로 딱 넘어가는 장면이 차별에 대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그냥 상반되는 혹은 비교될 수 있는 이미지 두 컷으로 고스란히 설명도 필요 없어. 아무 멘트도 없어요. 멘트도 필요 네. 없어. 그리고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게 계속 나오다가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위기를 당하고 있고 또 우리 내부의 관계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맞서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로. 하나다. 그렇죠.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코로나랑 맞서 싸우는 것처럼 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거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브랜드 자체가 막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나이키 막 보면은 막
너무 멋있는 거 같아. 가서 살 것 같고 막 이상해. 진짜로.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했는데 어떤 거요? 명 아나운서가 얼마 전까지 팔 다쳐왔잖아요. 네네. 야, 그때만 해도 야, 저 왜 축구를 하냐 이랬는데 네. 지금 코로나 이거 좀 약간 심해졌잖아요. 네. 지금 사회적 거리 더 엄격하겠거든요. 네. 아, 그때라도 좀 같이 어울릴 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이제 이미지상으로만 서로 이제 같이 어울리고 손잡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 백신 지금 나온다고 그래요. 정말 백신 같이 나눠주세요. 정말 혼자만 갖지 말고 다음 이런 생각이 주부터 좀 이제 들었어요. 뭐. 근데 네. 트럼프가 이제 권좌에서 내려올 테니까 그러면 나누겠죠. 그쵸? 아니 저는 나이키가 백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예술적이야. 예 그런 얘기도 좀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광고에서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또 프로파간다 한다 그럴 수도 그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나이키 뭐, 나이키 광고. 광고는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또 울림을 줬던. 광고 콘텐츠가 하나 또 만들어져서 예.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또 광고가 하나 있었어서 맞아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광고 그 타이틀을 들으면서 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라는 카피로 딱 만들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요즘의 모습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또 때로는 그런 거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근데 여행이 떠나버렸어. 우리를. 저렇게 이제 부모님이랑도 화상 통화를 해야 되는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행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여행이 있던 일상의 소중함을, 있던 일상의 소중함을. 모든 여행의 마지막은 제자리로 돌아왔지. 모든 여행의 마지막은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렇죠. 요게 또 나레이션이 박신혜 씨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잔잔하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더군다나 신혜 씨가 했으면 박신혜 씨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합니다. 그때 함께 날 수 있기를. 키워드가 다 광고들이 보면은 함께, 다 같이, 하나,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약간 울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시아나가 떠났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감동을 파괴해요 지금 광고만 가지고 하는 건데 네, 네. 감동을 파괴하지 마시고요. 아시아나가 대안한테 네. 네, 그거는 경제방송 가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경제방송에서 MC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 콘텐츠 뭐 바뀌었어 지금.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저런 광고 보시고도 아 저거 아시아나 저거 뭐 여행 욕구 뿜뿜 하려고 네. 저거 광고 나쁜 놈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시아나를 뭐 저는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네. 근데 약간 트렌드를 좀 모르네. 요즘에는 이착륙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떠서 한 바퀴 그냥 돌고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고 공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제주도에 이제 대만인들이 착륙을 하지 않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오죠. 보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대리적으로 실제로 우리 관광공사에서 그런 상품을 다양하게 좀 네. 개발하고 있죠. 뭐 이 장면을 갖다 함께 본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가치 소비를 갖다가 촉진하고 있는 그런 각 기업들의 어떤 전략이 네. 지금 보면 우리 모두 함께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도 또 확실하게 이게 느낌이 오는 것이 뭐냐면 저기서 보면은 여행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엄마 이렇게 먼저 부르잖아요. 아, 요거 상당히 그 한국적인 그런 그 정서다 정서예요. 그 정서 자체가 네. 그래서 각국에 맞춰서 이런 가치 뭐 함께하는 가치 이것도 각국에 맞춰서 기업들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질 때도요. 네. 이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다 달라요.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공익 광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도 약간 공익 광고 개념, 그러니까 공적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공적인 가치를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은 그냥 단순히 수익만 챙기는 사기업이 아니고 뭔가 사회와 어떤 공동체를 고민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뭐 나이키도 그렇고 여러 대기업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기대 브리치가 발생을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이키가 굉장히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제3세계에서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운동화를 만들고 있다. 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나이키에서 문제가 되죠. 나이키였어요? 아디다스였어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그 공 하나를 갖다가 그렇죠, 꼬매는데 아이들한테 가는 돈이 3만 원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3만 원이 아니었나? 300원이었나? 3천 원이었나? 그건 나이키, 아디다스 둘 다 있었어. 둘 다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이 역풍을 그 가져왔던 적도 있었죠. 진정성 없는 그런 광고. 카피 메시지. 그러니까 광고하고 뭐 이렇게 실제 어떤 행태와 같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들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폭스콘에서 이제 노동력 착취를 하더라. 그런 이제 실제와 어떤 광고의 차이점은 우리가 또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기업보다는 그래도 나는 게 낫다.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낫다. 방향이라도 아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광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나까지 한국 광고를 봤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되는 키워드가 차별 없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모두 함께 이겨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메시지인데 예. 일본 나이키에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광고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에서 또 나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오히려 불매운동이 나오고 있다고요.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 나이키의 일본 광고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본의 각종 차별은 물론 이즘의 집단 괴롭힘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이유인데요. 일부에서는 이 나이키가 혐일 기업이라며 불매운동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일본만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냐라고 하면서 발끈한 거거든요. 왜 발끈한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영상을 좀 한번 보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이 영상 광고 영상 한번 보고 예.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이거 누구 같아요? 일본 사람 같아? 느낌이? 봐서 안 해. 일본 사람 같은데 아닌가요? 이 제일 교포들로서 딱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조선에 이분은 살짝 조선. 피부색이 저 사람 이제 흑인 혼혈이고 네. 유색이죠.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저게 이제 제일 교포라는 네. 것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저런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유색 인종 제일 조선인 또 뭐 이렇게 다른 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 보세요. 아, 옷을 한복까지 보여줬잖아요. 이 장면을 사실은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거야. 어, 따돌림 당하는 거군요. 아, 또 혼자 이렇게 사랑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저렇게 실제로 걔네들 말로 이지메라고 하죠. 아, 맞다시피 네. 이지메 장면 자체를 연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세 사람은 이제 축구를 하는 사람이죠. 스포츠로서 저런 차별 이런 거를 축구를 하고 참 좋아 보이네요. 저는 이겨낸다. 그렇죠. 아, 이런 장면 이렇게 열심히 또 자기 꿈을 위해서 하고 좀 이겨내버리는 네. 언젠가는 누구라도 존재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잘하네 손흥민이. 그런 점. 계속 움직여 자기 자신을 미래를. 요거 BTS의 Life Goes On의 메시지가 딱 떠오르네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아니야. 움직여라. 도전해라.
미래를 먼저 살아. 네. 지금 먼저 사는 거야. 아니 굉장히 그렇지. 울림 있고 좋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맞아요. 감동적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뭐가 불편하다는 때, 거예요? 정말 이걸 거꾸로 봐서 야 일본 사회가 정말 다친 사회구나. 그러니까 아. 이거를 지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본인들이 접해보지 거의 못한 거죠. 네. 그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걸 그런, 지적당했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느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82년에 김지영이 일본에 가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네.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사실 문학 잡지에 페미니즘 란이 특집이 생겼어요. 그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문학 잡지 어떻게 페미니즘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 그러면서 그 문학 개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절판됐어요. 아니 절판이 아니고 다 판매가 솔드아웃된 거죠. 내진됐죠.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뭐 다른 뭐 서구 유럽에서 좀 적단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일본은 네. 아예 그런 말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 유색인종 차별 문제라든지 제일지소년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어떤 담론이 있었을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영향력 있는 이 나이키 광고에 나오니까 기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다친 사회인가. 결론은 굉장히 좋은 결론인데 일본에서 결국엔 꿈을 얻어가지고 자기 꿈을 실현한다는 거 아닙니까? 꿈 좋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야 조그만한 어떤 그런 비판 혹은 문제제기도 못한다는 거는 아 일본에 좀 미래가 보이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이 내러티브에서 일본인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하나는 이건 나이키 광고라는 거예요. 나이키는 일본에서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는 네. 자기네들이 늘 따라가야 될. 네, 전 세계적인 정말. 뭐 전 세계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네들이 영원히 그 따라잡을 수 없는 명품이라는 생각이 넘사벽이지 있어요. 뭐. 넘사벽이라는 생각이. 뭐 미즈노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자기네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늘 목표가 어디냐면 나이키라는 거예요. 그만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다른 나라에서 진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일본의 그런 마인드를 이해를 못할 거야. 근데 걔네들은 늘 그런 식으로 넘사벽 존재는 리스펙. 앞에 납작 엎드려. 그리고 굴종이죠, 굴종. 리스펙이 아닌 존재들은 무시. 나는 짓눌리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 속에서 나이키가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걸 굉장히 배신감으로 느끼는 거야. 내가 리스펙하는 존재인데 나를 보고 야 너 그따위로 살지 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소비를 해주고 나이키를 내가 얼마나 사랑해주고 신봉하고. 내가 그렇게 신봉했는데 나를 저래? 이런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럼 더 복종해야지.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제1조선인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1조선인 문제는 특히나 아베 정권에 의해서 네. 마치 일본의 모든 사회학을 제1조선인들이나 한국 문제만 잘 해결하면은 해소되는 것처럼 포장해 왔어요. 북한과 한국이 특히 저기서 보면은 그 저게 이제 일본의 그 우리 학교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쪽 개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냐면 북한 쪽에랑 관련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저런 치마조거를 입을 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악의 축이고 그래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이런 평화 헌법도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내러티브를 맞춰놨는데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익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혐한주의자 우익들은 저걸 보고 용납을 못해. 용납을 하는 순간 자기네들의 밥벌이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저는 일본에서 광고를 이렇게 또 만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는 거를 나이키 재팬 쪽에서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결국에 온에어가 된 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저는 하거든요. 나이키가 의도했다고. 의도했다. 아니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키가 사찰 수준의 버금가는 관련사를 쫙 하는 거고 광고계 BTS 앞서서 맨 처음에 광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공리로 가지고 만드는데 일본인 정서나 심리를 몰랐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하긴 이게 유튜브로 보니까 며칠 안 됐는데 천만 뷰 천만 뷰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구독자는 6만 명인데 엄청난 조회수가 천만 이걸 노린 건가 6만 뷰 싶기도 하고. 아 근데 여기서는 아 기업의 어떤 생리 속성을 또 한편으로 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돈 되고 화제가 되는 건 다 한다는 거죠. 아,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아, 거꾸로 우리는 그걸 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일본에서 이렇게 뭐 제1조선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한 나이키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후쿠시마 이후에 네. 일본 사회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더 이상 네, 완전 국가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 침묵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데 그런 걸 좀 건드리면서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드네요. 영화는 뭐 봉준호 기생충 그리고 뭐 가수는 BTS, BTS. 뭐 운동은 김연아 손흥민 손흥민은 뭐 손흥민은 아예 그냥 뭐 아시아 넘어서 월클이니까 전설이 되고 있으니까 또 뭐 가전제품 뭐 도시바 소니 제친지는 한참 오래고 삼성 LG 갑자기 막 일본, 자랑스럽다.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네. 뭐 이럴 수 있는 게 거의 사실은 없잖아요. 뭐 자동차, 그러니까 미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제 그 부품 산업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품 산업 이번에 예. 애플 12를 까봤더니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한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아직까지도 한국보다 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직 캡 잡고 있는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자동차고 또 하나가 이렇게 부품 소재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기초 과학이 좋은 카메라 렌즈 같은 뭐 카메라.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허구라는 사실을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전기차로 딱 넘어가는 순간 여태껏 자기네들이 누렸던 자동차의 어떤 우위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래 준비 안 했죠? 네. 그리고 부품 이미 뭐 한국에 의해서 거의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카메라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소니가 갖고 있는 이 넘사벽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돈이 안 돼서 안 했던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그 저 유튜브 방송 지금 저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목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장 넓어지죠. 네. 이게 북한 시장 열린다고 생각하면 바로 따라잡을 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함은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그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지고 네. 더.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가 소통과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가 지금 종말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디지털에 뒤진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명박 정권 때 디지털을 굉장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막 토목으로 가고 디지털을 후퇴시켰어요. 예. 그게 사실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일본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 일본의 네. 사주를 받고 그렇게 한 그러니까요. 거지.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사카 출신이 즉각적으로 말이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선 추적하고 해야 되는데 일본이 못해가지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이 발전을 안 한다는 게보다는 일부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소통과 개방을 거부하기 때문에 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과 개방을 좀 디지털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아까 광고에서 본 것처럼 유색인종이나 이주민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회가 굉장히 터부시하고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주민의 역사는 사실은 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가 잘못한 거는 계속 이주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영감이라든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사실 미국이 그렇게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본도 뭐 제1조선인을 포함해가지고 해외 이주민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 새로운 시너지로 삼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고 더구나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왜 뭐 이렇게 지적하냐라고 하니 과연 일본에 미래가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한 편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그 사회 공동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 그걸 나이키는 노렸다고 봐요. 그 일본이 과거사에 되게 목매면서 사과 안 하고 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과거의 그 기억을 되찾으려고 하고 막 재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하나 광고에서도 잘 나타난 게 네. 유니클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고 정말... 유니클로 광고도 한번 예, 볼까요? 유니클로 광고 한번 볼까요? 와우, wow, this is so amazing. 예. 젊은 처자 한 명이나 나이 드신 부모님 한 분이 또 패션에 후리스 25주년 80년도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해? 저게 진짜 악의적인 거죠. 일부러 저 멘트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저 젊은 분이 예전 원래 영어 자막에는 맞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옷을 입으셨어요라고 하는데 맞아요. 원래 영어로는 아 옛날 일은 잘 기억이 안 나. 원래 맞아. 이건데 롱 언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한국에 한국 유니클로에서 꼭 80년이라는 그 숫자를 넣은 거예요. 아, 사실 진짜? 저게 작년에 나온 거니까 2019년에 거기서 이제 80년 땡기면 1939년에 위안부가 막 이렇게 피해자들 네 피해자들이 나올 때 그때를 굳이 80년으로 해서 넣었어야 됐냐 이게 악의적으로 저렇게 넣은 거다. 이게 일본인들한테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공분을 샀던 그런 광고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진짜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 개인이 기억을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정부, 그 공동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재발을 갖다 방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일 개인도 예를 들어서 조두순 같은 인간이 내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쁜 짓 했다라고 하는 걸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고 거기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전두환은 나와 있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파렴치한 인간 개개인 하나가 그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뭐 그건 하나는 그렇다고 쳐.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국가 전체가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국가 전체가 은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조상이 한 거니까 난 모르겠어요. 나는 잘 알지도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 따위로 구는 거예요. 기본시평은 저는 선택적 편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대해서. 선택적 편집. 뭐냐면 일본의 지금 그런 행태들은 과거의 그 대동아공영권 여기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어요. 극우 같은 경우. 그럼 자기들이 이제 뭐 아시아나 태평양을 지배했다는 망상 속에서 그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 언젠간 다시 평화헌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제국주의 시대의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거고 그 망상이죠. 그, 망상.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은 이제 딜렉트 시키는 거죠. 거세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를 저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이런 역사를 선택적 편집을 하면 안 된다. 사실 유엔은 뭐 하는 거죠? 유엔 혹시 광고에 관련돼서 이렇게 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저 한마디 해줘요. 유엔한테 전화해줘요. 네. 지금 전화 연결할까요? 외부가 그거 번역해주시고 뭘요? 그거 사무총장 연락하면 바로 제가 번역하고. 통역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던데 동시통역 돼? 그럼요. 오, 되죠. 당연하죠. 네. 지금부터 동시통역으로 해주세요. 저희 또 아니 바로 아니지 얘기해보자요. 해주세요. 뭘요? 아 우리 그 외국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럼요. 우리 명민준 씨 기운내게 하기 위해서요. 동시통역을 갖다 갑자기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맑게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치명다. 아, 그러네. 이렇게 숨었어 이게. 아, 통역 침투, 공간 침투 아주 선생님. 손흥민급 월클이야. 자, 이 치명단은 이전에 우리가 먹던 치명단에 산삼이 들어갔어요. 산삼? 산삼. 치명단의 3대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치명, 그리고 녹용, 그리고 홍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홍삼 대신에 이제는 산삼이 들어간 거. 이거 엄청 비싸게. 자, 앞에 이야. 드셔보세요. 와, 갈수록 놀랍다. 실제로 소비 자가가 30만 원 넘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산삼이야. 성수대로에 16만 원에. 오. 와, 산삼이 어떻게 성수대로? 성수대로 왔지? 구독자들에게 16만 원에. 예. 여러분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핥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원래대로 하면 이거 한 알이 지금 만 원이 넘는 녹여 거예요. 녹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오 보세요. 오늘은 쌉싸름해. 향도 너무 좋고 드셔보시면 쫀득쫀득. 녹여 먹어야 되겠어. 쫀득쫀득. 와. 저 산삼 처음 먹어봐요.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신만이들이 캐는 그런 산삼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게 산양 산삼이라고 해가지고 아. 산에 산삼이 정말 잘 날 수 있는 곳들을 이제 봐서 거기다 미리 뿌려두는 거죠. 그래놓고서 거기다 그러면은 인삼처럼 뭐 약 주고 뭐 비료 주고 그러느냐 안 해요. 뿌려놓고 그냥 약 주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자란 것들만 거두는데 최소한 7년 이상 된 것만 거둬. 와, 7년. 그냥 7년간 산삼이라고 보면 돼. 이게 지금 약에서 전체 약이 4% 이상이 되고 있어요. 4%요? 가격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치명도 라오스산 최고급 제품만 썼고요. 녹용도 시베리아산. 이게 1등급이거든요. 그것만 썼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만든 산양 산삼에 정기가 들어있는 산삼 치명단. 요거 한지원의 신제품입니다. 이번에 겨울에 선물할 거 마땅치 않는다면 지금 연말이니까 또 선물 많이 하셔. 근데 이게 산삼이 들어가서 그런지 먹으니까 저 원래 이거 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덜 쓰고 그치. 확실히 덜 쓰고 그리고 입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예, 느낌들이 있죠. 그 녹는 느낌이 있네요. 영양이 뭔가 농축된 느낌이 드네요. 큰일 났어 이제. 민준이 오늘 밤에 잠 못 자. 어떻게 갑자기 그냥 새벽에
하지도 않는 클럽을 찾아놨어. 클럽 가면 안 돼. 클럽 가면 안 돼. 걱정은 되네요. 아, 힘이 나면 클럽에 가는 거예요? 에너지 표출을 위해서. 잘 모르겠네. 저는 요즘세대가 아니라서. 알려주세요. 가공된 이미지. 자, 한재훈 산삼치명단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재원에서 신제품 두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삼 녹용고고 이 산삼 치명단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재원 제품 30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되는 거를 절반 가격으로 낮춰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주머니에 두둑한 그 남은 자금을 가지고 보장 자산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엊그저께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의 군포인가요? 거기서 화재 3번 봤어? 3번이에요? 군포시 네, 3번 군포, 3번도? 네. 근데 세상에 인테리어 하던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불을 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어? 화재보험에 들어놓으시는 거 굉장히 이제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르잖아요. 화재보험은 다들 회사나 이런 데만 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돈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우리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가 화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화재 보험 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게 빠져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줄이면서 어떤 걸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그리고 24시간 카톡으로 예약 받아요. 좋네요. 좋네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전화 주세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본인 전화 안 해? 할게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아니 김성수 평론가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합니다. 화이팅! 네. 자,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즘 최근에 이제 광고의 트렌드는 통합 그리고 하나다 힘내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 키워드를 묶어서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차별 반대에도 오히려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거는 이 일본의 극우 젊은이들이. 이 유니클로 광고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그 양심적 그런 시민들에게 대해서 니네들은 그러면서 왜 지금 우리가 이 광고 갖고 이러는 거는 뭐라고 하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사실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이제 뭐 공격을 한다 이 부분에 차근해 좀 말씀드리고 사는 건데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도 난리야. 그래서 아까 이제 나는 뭐 이 꼰대 뭐 예를 들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영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새로운 젊은 꼰대 이런 현상들이 일본과 중국에 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듯 싶어요. 어허, 그렇군요. 그런 것이 사실은 나이키 광고를 보면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일부들은 마치 기성세대 우익의 안 좋은 논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고가 가지고 있는 힘은 시대적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고에도 옥석이 있죠. 좋은 광고가 있고 또 받아들여지는 광고가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죠. Just do it. 뭐 그냥 아, 딱 들으면 깊이는 모르지만 아 그래 굉장히 많은 힘을 주거든요.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바람직하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를 고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도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또 그에 맞춰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면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젊은 세대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사례들 보면은 이미 자기들이 기득권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젊은 세대도 기득권과 기득권 아닌 측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거꾸로 좀 생각해보게 만들고요. 착각이 있는데 사실 일본 우익 편을 드는 젊은이들이 과연 자기가 기득권 세력과 좀 전도 유망한 상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과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현실은 거라고. 현실은 또 다른데 이 경도된 어떤 심리에 휘말리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을 이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앞에 뭐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봐야 된다. 유니클로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노했던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미해결 과제들을 뭉개자라고 하는 메시지고. 알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정말 짚고 극복하자는 메시지잖아요. 정반대의 메시지를 네.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퇴행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유니클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이거는 정당한 분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광고는 이래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광고를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들은 생각이 광고 콘텐츠가 결국은 이제 예술적이고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사회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앞으로의 광고는 어때야 된다? 우리 시대의 광고는 어때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아,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익 아니 그럼요. 저는 그냥 광고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는 미래다. 예. 그래서 현재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아시아가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일수록 오히려 한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사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광고들은 이런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BTS건 우리 K-POP이건 뭐 공주로 감독인건 간에 왜 우리 K 그러니까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 주목을 할까? 저는 전 세계인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을 한국의 콘텐츠에서 보기 때문이 아닌가. 네. 펜트하우스는 빼고요. 펜트하우스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요즘 진짜 시청률이 미쳤어요. 대적이야. 네. 네. 펜트하우스 빼고 미래다. 네, 미래다. 알겠습니다. 김지원은 쇼호스트는요. 네, 저는 광고는 현재다. 광고는 현재다. 미래이면서 현재야. 네. 전 광고인이 얘기하는. 아니. 네. 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광고가 지금 현재 시대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처음으로는 광고는 현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BTS 눈을 버전인데. 갖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광고는 과거다. 대과거다. 그렇게 맞춰볼까요? 가볼까요? 저는 광고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나라의 딱 그런 상황. 아, 그러면 글로벌 기업은 세계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또 그 나라마다 또 다르게 또 광고를 또 제작하기도 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보고 어떻게 소비하느냐도 사실 우리 얼굴을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네. 너무 소비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뭔가 기업 활동에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고 네.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광고는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코드다? 그러니까 음악 코드? 일종의 암호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열쇠 같은 있고. 거? 그렇죠. 네, 열쇠를 여는? 네. 그러니까 광고는 미래를 담아내고 있고 현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암호이기 때문에 읽어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광고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네. 아, 읽어주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광고 그렇죠. 읽어주는 남자. 광고 읽어주세요. 대표님 해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파격스타 시즌 2. 저희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데 오늘은 되게 특별하게 네. 광고를 다뤄봤습니다. 네. 광고 다루면서 사실 할 얘기도 굉장히 많고 되게 참신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밌고. 아니, 가끔 가다가 이렇게 광고 이야기를 좀 틈틈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게. 광고도 이제 콘텐츠로 우리가 콘텐츠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을 해봤습니다. 예. 지원 씨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뭐 항상 저는 너무 좋죠. 빨리 가고 싶어요. 좋은 걸 아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산삼 먹었잖아요. 아니, 산삼 오늘도 카페 그지가 차고 와가지고. 아니 왜 그래? 그지 같은 게 이 정도로 안 그지나 때문에. 자, 나가자. 배틀 소리.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지원 씨가 안 나오신다고. 아, 네, 안타깝게도 제가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손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또 빨리 빠른 시간에 다시 찾아올 거니까. 떠나시는군요. 버리시지 마세요. 지원 씨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는 거 알죠? 정말요? 예, 그 정도로 꼭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파격적으로 문화 콘텐츠 오늘 토론해 봤습니다. 파격스타 시즌 2. 저희는 다음에도 또 풍부한 문화 콘텐츠로 다시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